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구의회 이의한 의원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미니 인터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구의회 이의한 의원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답십리 1동 전농2동 지역구 구의원인 이의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민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의원에 당선된 것은 주민 여러분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던 저로서는 7대 후반기에 이어 8대 전반기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며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음 따뜻한 구의원, 저 이의원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재선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지난 7대보다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지난 7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으로서 여러분과 4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주민 여러분께 선택을 받은 답십리 1동, 전농 2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대문구의 행복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늘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겠으며 약속을 잘 지키는 구의원, 주민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주민 불평사항을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임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주민의 선택을 받아 민의의 정당인 의회에 온 만큼 동대문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할 것이며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고 의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어다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대문구가 활기차고 안전하며 쾌적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육과 교육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어 꿈과 희망이 가득한 동대문구를 만들 것이며 맞춤형 복지, 문화 분야 지원으로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울려 잘 사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는 여야 의원의 비율도 다르고 또 의원마다의 성향도 있고 집행부와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이번 8대 의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지역구가 더불어민주당의 가나 동반 당선으로 여야 비율이 10대 8이 되었습니다. 구의원 모두는 주민의 선택을 받았기에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 추구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야를 떠나 구민만을 바라보고 바로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협력한다면 8대 구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그런 만큼 구민의 뜻에 따르는 구민을 위한 사업에는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며 구민의 뜻에 반하는 사업은 견제와 감시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8대 의회가 지난 7대 의회와는 다른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구의원 18명 중 재선 이상 의원이 13분이 들어왔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동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해 좀 더 빠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 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져 섬세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동대문구의 지역 현안 문제에 어떤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신지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더불어 이웃과 소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 내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공영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편의시설 조성과 역세권 상권 활성화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가로등 및 CCTV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치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설립, 방과 후 돌봄 교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친근한 주민대표로 늘 주민 편에 서서 약속을 지키는 구의원, 동대문구의 행복지킴이가 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고요. 구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직하고 진솔한 구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 설 것이고요. 주민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구의회 이의안 의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CNB 미니 인터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